짠. 너 이거 어디서 샀냐? 샀지. 언제? 얼마 전에. 이거 왜 샀는데? 조명 바꾸려고. 어제 보니까 여기 부엌에 달면 딱이겠다. 야, 너는 계획도 없이 이걸 먼저 사면 어떡해. 계획은 없어도 이유는 있지. 무슨 이유? 처음엔 조명이 바뀌고 방이 달라 보여서 마냥 신기했는데 지금은 방이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것 같아서 좋아. 그게 왜 좋은데? 나도 원했나 봐. 내가 변하는 걸. 근데 그 동생 친구는 너 뭘 도와줬는데? 그게 뭐 궁금한데? 아니 궁금한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서민석 수상해. 왜 이렇게 관심 갖지? 너 혹시 그 동생한테 관심 있냐? 무슨 관심은 무슨. 관심 갖지 마라. 야, 나는 그냥 네가 그 동생 친구한테도 민폐 끼칠까 모르지, 민폐. 아이씨. 야, 집중해, 집중. 오케이. 아니, 그래서 뭔데? 아니, 걔가 나 시트 집어넣는 것도 도와주고 뭐 그랬어. 야, 너는 내가 하루 연락 안 됐다고 그새 그러냐? 아! 어? 나 사줄까? 그렇게 내가 한다니까. 아니야. 타일도 싱크대 색깔 맞춰서 바꾸면 좋겠다. 잠깐 체크할 거 있어서 나왔다가 형이랑 밥 먹어. 그렇구만. 주말에 고생이네. 야, 나 부엌 타일 다 끝나간다. 볼래? 요즘 완전 열심이다. 적성 찾은 거 아니야? 그런가? 나 그럼 엔트러스 시집 갈까? 어, 좋지. 그럼 어떡해? 면접 날짜 잡을까요? 심은주 씨? 씨. 타일 끝나고 뭐 할 거야? 커피나 마실래?
좀 이따는 언니 오고 시간 되면 밤에 전화해라. 그래 알았어. 내가 분명 너 뭔가 있다고 했지. 내가 뭐가 있어? 여친. 아, 심은주야. 바람 맛이야. 다 들렸나?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내가 이미 한 100번쯤 말한 것 같은데 걔랑 나랑 그냥 친구야. 나도 이걸 한 1000번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남녀 사이 친구 없어? 왜 없어 여기 있는데? 아 그래? 그럼 나 은주 씨 소개팅 시켜준다. 괜찮지? 그럼 괜찮지? 아 소개팅 좋네. 근데 걔가 그런 거 할지 모르겠네. 요즘 일 쉬고 있어서 안 할 수도 있고 원체 남자 보는 눈도 이상하고. 내가 직접 본인한테 물어볼게. 그러던가. 더럽게 말해. 이모 여기 계산이요. 근데 그것보다 성수동 리모델링 2차는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아니 대표님이 돼갖고 말이야 진짜 중요한 거 안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입찰 조건이랑 관련 자료들 다 받아놨는데? 바로 보내줘? 응? 그래서 잘했다. 잘 먹었다. 응. 회사에서 보자. 이 언니 어때? 여기 부엌은 진짜 내가 다 한 거다? 네가? 야, 네가 웬일이냐 진짜? 웬일은 나 요즘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야, 신기하다. 와, 여기 방에도 새로 칠한 거야. 야, 얘 네가 진짜 손재주가 있긴 있나 보다. 그지 그지. 나 잘하지. 야, 심은주, 너 이렇게 꾸미고 살면 뭐라냐? 치우지라는데. 암만 꾸며봤자 치우고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언니 이게 다 안 치운 것 같이 보여도 다 나름의 질서가 있는 거거든. 아유 질서 무슨. 어? 아 함부로 트러트리지 말라니까. 나 진짜 그럼 더 헷갈려 언니. 헷갈리긴. 너 이렇게 안 치우고 사는 것도 습관이야 습관. 아 지워라 지워. 그만 포기하시죠, 심은정 씨. 여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한 곳이 아니오니. 괜찮아. 버리면 돼. 버린다고? 뭐를? 옷을? 아, 싫어. 아깝게 왜 버려? 원래 정리의 시작은 버리는 것부터야. 아, 진짜. 봐, 작지? 아니, 이거 입을 거야, 살 빼고. 아유, 너 그 얘기한 지 몇 년 지났어. 아, 이것도 자고. 아, 이번에 진짜야, 진짜. 진짜 뺄 거야. 언젠 가짜였냐? 아 그리고 언니같이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한 사이즈지. 아, 나처럼 10kg 정도 쪘다 빠졌다 하는 고무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사이즈 정도씩은 항상 대비해놔야 되거든. 아 네네 그러시구나. 어이 거기 동생분 엄한 옷 버리기 싫으시면 제 옆에 와서 좀 도우시죠. 아 진짜 갑자기 와가지고 씨. 아우. 어 그거 입을 거야 입을 거. 안 입는 거잖아. 언니 패션은 돌고 돌지. 나중에 다 입게 될 날이 온다니까. 너 지금 안 입는 옷은 앞으로 시간 지나도 안 입어. 아 아니야 입을 거라니까. 심은주 놔. 아 진짜 다들 왜 그러냐. 내가 버리기 싫다는데. 지난번에 엄마도 그렇고 오늘 언니도 그렇고 왜 다들 내 집에 와서 뭘 못 버려서 안달이야. 나 진짜 버리는 거 싫어. 싫다고. 버리는 거 나도 싫어해. 근데 은주 너 이 옷 보면 무슨 생각 들어? 다시 입을 날이 오려나. 언제 한 번은 입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먼저 아니야? 그게 다 부담이야. 널 불편하게 만드는 거고. 버리기 싫다고 해서 불편함 주는 것까지 다 안고 살 필요는 없어. 아 진짜 갑자기 왜 또 말을 잘하고 난리야. 알았어 빨리 버려. 내가 보기 전에 빨리 버려. 나 미안. 보기 전에. 아 진짜 심은정 진짜. 야 이것도 가관이다 이것도. 이거 언제부터 아니, 오셔 이거.
다 치워놔라. 내가 진짜 확인한다. 알았어. 방부터 좀. 야, 넌 저 방에서 잠이 오냐? 알았다니까. 잔소리는 진짜. 빨리 가. 형부 기다려. 기다리긴. 오늘 지 쉬는 날이라고 친구들이랑 볼 차러 갔는데. 심은주, 넌 결혼 늦게 해라. 마음 없으면 안 해도 좋고. 오늘 언니가 한 말 좀 가장 마음에 든다. 그렇다고 연애까지 하지 말란 말은 아니니까 좀 만나고. 아유, 제가 알아서 합니다요. 알아서 하긴. 간다. 가. 아유, 그냥 붙여주든가 할게. 난 좋은 타이밍에 연락했다, 서민석? 무슨 일 있어? 왜? 술 마셔서? 그것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없어. 없어? 심은주, 너 소개팅 받을래? 갑자기? 아니, 아까 낮에 진우 형이 뭐 얘기 꺼내길래. 그래? 할까? 생각이 있어? 생각이야, 뭐 당연히 있지. 안 그래도 울 언니도 연애 좀 하라 그러다. 언제부터 집엔 얘기는 그렇대. 근데 그 형 친구들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잘 됐네. 이번 기회에 나도 좀 놀아보자. 그 형 주변에 잘생긴 사람도 없을걸? 민석군, 사람은 외모로만 평가하면 못 써. 성격이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치 뭐. 아, 근데 또. 야, 됐어 됐어. 지금 내 상황에 무슨 연애냐?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빡센데. 그치. 그럴 땐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 그리고 나 소개팅 안 맞아. 괜히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아. 어, 재현아, 무슨 일이야? 재현이? 감사합니다. 여기. 금세 또 표정 좋아 보인다.
하긴 아니야. 재현이란 애가 동생 친구? 응, 내일 보자네. 왜? 그냥 좀 축하 일도 있고 해서. 아, 뭐 도와주고 서로 만나서 축하해주고? 요즘 친한가 봐? 동생 친구니까 그냥 뭐 동생 같아. 야, 남녀 사이에 그냥 동생이 어딨냐?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너도 한번 봐봐. 보면 완전 애야. 그리고 나 남자라고 한 적 없는데. 아니, 난 또 동생 친구고 이름이 재현이면. 맞아, 남자야. 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동생으로 생각해도 걔가 덜컥 좋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예, 대표님. 예. 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형, 응? 잠깐 바람 좀 쐴까? 그래. 떨어졌어, 원성 PD.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기대했던 거 아니었어? 사는 게 뭐 기대대로 되나? 연주 동권 수정하느라 고생했겠더라. 수고했다. 어, 은주 씨, 잘 지냈어요? 네, 완전 잘 지냈죠. 오, 어디 가나 봐요. 데이트? 는 아니고 그냥 약속? 데이트 싶어. 형, 나 먼저 들어가서 일 좀 볼게. 응? 재밌게 놀아라. 같이 가. 들어가세요. 또 봬요. 네. 봐, 신났네, 신났어. 와. 어린애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가 보지 뭐. 아이씨, 이거 삐졌네, 삐졌어. 내가 뭐? 내가 왜? 왜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가니까 삐졌겠지. 아, 누가 자꾸 여자친구야. 제가 그냥 친구야. 여자, 사람, 친구. 서 팀장님, 여자, 사람, 친구라는 단어 하나에 그 뒤에 숨진 맙시다. 아, 참나, 세상 다른 거 다 솔직한 놈이 연애는 야, 이 새끼 겁나 티나, 이 새끼. 한국? 수민, 밥 먹으세요. 자, 연애는 서 팀장처럼 하면 안 돼요. 연애는 나처럼. 수공. 신났어? 아, 빨리 일해. 나는 삐져본 적이 없어, 살면서. 누나. 아, 깜짝 놀랐잖아. 제 사진 보고 있었네요. 아, 뭐 그냥
뭐 여기저기 보다가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여기 앞에 나가면 맛있는 데 많은데. 왜? 나 여기도 좋은데. 니네 학교 학식 유명하잖아. 우리 학교 학식이 유명해요? 응. 너 몰랐어? 너 학교 좀 나가라 진짜. 등록금이 얼만데. 누나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하는 것도 많고 준비하는 것도 많고. 그래? 누나 빨리 밥 먹어. 아니. 왜? 아, 나 보여준 거 있어 누나. 빨리 밥 먹어. 그렇게 빨리? 만든 거야? 멋있죠? 2차 심사가 모형 제작이라 제가 이것까지 패스해서 상금 타면 선물로 누나 집 인테리어 하나 해줄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뭐 아크릴 같은 걸로 만드나? 이거 아크릴이지? 아크릴이죠. 뭐 보드지나 합성화판으로 만들기도 하는. 누나도 배워요. 인테리어 관심 많다면서요. 배워가지고 나랑 한 팀 먹으면 되겠네.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배우냐? 아니 왜요? 배우면 되지. 나도 전공 아닌데. 넌 아직 어리잖아. 학생이고. 누나도 아직 어리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은 29.9세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랑만 놀면 되겠네. 주변에 누나 눈치 주는 사람 있으면 다 치워버려요. 알았죠? 여기 이 학교란 공간 다시 올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덕에 와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아서. 한국 수민 퇴근해. 데이트 잘하고. 야, 나 진짜 여친이랑 데이트가. 그러니까 너도 바로 퇴근해. 알았어. 너 자꾸 나보다 열심히 하면 너 대표 만들고 나 팀장할 거다. 아, 끔찍한 소리 한다. 나 돈 관리 경영 그런 거 질색이야. 그러니까 퇴근해. 간다. 아, 데이트 꼭 해라. 오케이. 내 친구 중에 인테리어 하는 친구 있는데 내가 걔 소개시켜줄까? 진짜요? 좋죠 전! 기다려봐. 그래. 왜? 어, 바빠? 아니, 일찍 들어가려고. 잘됐다. 너 시간 좀 내라. 어딘데? 나 그 재현이네 학교인데 우리가 너 있는 데로 갈게. 걔랑? 어. 얘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 너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 나 뭐가 좋아. 아, 나 싫어. 그러지 말고 좀 만나봐. 너랑 잘 통할지도 모르고. 그게 뭐. 아, 그래서 어쩌라고. 싫어. 아, 업계 후배 될지도 모르는 친구 만나서 조언도 좀 해주고. 또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아냐?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싫어. 아, 끊어. 나 바빠. 야, 서민서! 아, 왜 이래 진짜? 무슨 인연이야, 이제. 아, 진짜 되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괜찮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얘가 진짜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봐서 다시 물어봐 줄게. 누나.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그래, 그때 은동이가 맨날 와가지고 엄마가 찾는다고 오라고. 그때 그 옆에 있던 게 저예요. 진짜? 네, 저 맨날 붙어 있었는데. 와, 나 진짜. 근데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누나 맨날 같이... 미끄럼틀에 그 숨어 있고 막. 맞아. 그때가 가가지고. 거기 내 아지트. 누나 뭐예요, 맨날? 맞네. 나 아까 전에도 보고 설마설마 했는데. 윤주야, 잘 지냈어? 들었죠? 우리 잘 어울린대요.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 알았어요. 연락할게요, 누나. 응. 여긴 어쩐 일이야? 아, 그게... 나는 여기 미대 강도진 교수님 뵈러 왔어. 누군지 알지? 어. 이번 우리 전시회 때 강 교수님 작품을 꼭 전시하고 싶거든, 그래서. 아, 나 갤러리에서 일하는 건 알고 있지? 야, 너무 힘들다, 진짜. 고생이 많네. 안녕하세요. 저 은주 친구예요. 고등학교, 대학교.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네. 그런 거 아닌데. 유진이한테 우리 모인다고 들었지? 어. 나 결혼하기 전에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바빠도 시간 내서 꼭 와줘. 알았지? 그래. 넌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을. 무슨 소리야. 줘. 너 진짜 대박이다. 이거 혜진이 거잖아. 이거 혜진이가 나한테 준 거야. 자기 두 개 있다고 나 하나 줬어.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어떻게 그래? 진짜 대박이다. 야, 심은주. 혜진이가 이거 없어져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혜진아. 이거 네가 나한테 준 거지. 너가 애들한테 말 좀 해줘. 됐어, 애들아. 그만해. 나 애지가 필요 없어. 야, 류혜진. 그 무슨 소리야? 이런 일 익숙하니까 그만하고 가자. 그래. 너 나한테 왜 이래?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래? 난 너한테 내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놨는데. 문득 그 아이와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면 항상 허전함이 앞선다. 뭔가 막연하고 희미한 순간들. 빠뜨리고 놓쳐버린 시간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오래된 시간 속 나 자신도 언제나 작아지고 초라해진다. 버리지 못한 것들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널 누르는 짐이 돼. 그게 오늘은 옷이었지만 내일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네 과거일 수도 있어. 버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돼. 그래야 어떤 짐이 되는 사람이나 그런 기억을 만났을 때도 덜 아프고 더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잘 털어내야 또 다시 잘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뭐야, 데이트 간다며? 여친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네. 올라와. 야, 날씨 쌀쌀하다. 옷 가져와라.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 정신 좀 들지. 나 요즘 잘하고 있는 건가? 뭘? 아니, 비딩도 떨어지고 요즘 계속 클라이언트들 만족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내 디자인이 별론가? 에이, 아까 낮에 비딩 기대했던 거 아니냐고 물어봤지. 맞아, 나 항상 기대해. 근데 내가 진짜로 기대하는 건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을 하고 있는 너야. 너의 순간이 반드시 와. 내가 널 알아봤듯이 사람들이 널 알아봐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마라. 알았어. 근데 내 여친은 내 톡을 왜 이렇게 쌩까지? 아씨.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봐. 형 여자친구 없지? 있을 새끼야 인마. 지금도 아직 카톡 확인 안 했어 지금. 아 뭐야.
볼 때마다 새로움이 느껴지네요. 디자인 에이준님 방은 참 따뜻해 보입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 아직 간다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지. 원래 그 생각도 하기 싫어했잖아. 막상 류혜진 보니까 뭐 생각이 좀 바뀌었어? 바뀌었다기보단 그냥 왜 나 혼자 불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애들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백수 된 거 이제 커밍아웃 하기로 한 거야? 백수? 커밍아웃 하지 뭐. 그게 뭐라고. 오, 심은주 좀 달라졌다잉? 그지? 내가 불렀어. 안 보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야, 좀 빨리 와. 누리 뭐 거북이냐? 천천히 오고 있어. 뭐냐, 너네? 싸웠냐? 싸우긴 누가? 이씨. 애들도 아니고 아직 뭔지 몰라도 좀 풀어. 아니, 아니라니까. 아, 잠깐만. 아, 네, 원천 선생님. 네. 아, 네. 뭐냐? 뭐가? 요 며칠 연락도 안 되고 계속 꽁에 있고. 대체 뭔데? 내가 언제 꽁했다 그래? 요새 그냥 신경 쓸 거 많아서 그래. 거짓말. 내가 널 모르냐? 별일 없었지? 별일이 좀 있어야 할 텐데 평온해. 너무 아무 일이 없어. 집 꾸미는 건? 타일이 마지막? 나 이제 가야 돼. 지금? 네. 나도 이놈의 애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 아주. 고생해. 아. 너네 둘, 나 간다고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나이가 몇 갠데 진짜. 간다? 가. 아. 그래서 앞으로 정리도 끝났겠다. 더 열심히 채워나가 보려고. 뭘 하려고. 나 너 이럴 때마다 불안해. 뭐가 불안해. 홈드레싱도 하고 또 소품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뭐 이것저것 생각 중이야. 그러다가 편집 디자이너가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 되겠다. 그래볼까? 야, 밥 먹고 가. 들어가. 뭐야, 너 진짜 나 그냥 데려다 준 거야? 운동한 거야. 요즘 계속 앉아서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아, 올라왔다 가. 너 맨날 나한테 치우고 살아라, 치우고 살아라 노래 불렀잖아. 내가 오늘 딱 보여준다. 다음에. 간다. 잠깐만. 아, 왜? 잠깐만. 왜 그러는데? DM이 하나 왔는데. 눈에 보여 네 똑같던 하루에
괜히 답장 같은 거 하지 마라. 왜? 뭘 그렇게 걱정해? 걱정이 되니까 걱정을 하지. 작은 누나, 진짜 그러지 마라. 뭐? 너 내 친구라. 이 친구랑 사귀냐? 뭔 소리들이에요. 심승준 그런 거 아니다. 아, 너 진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야, 서민서. 너가 나 생각해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너 이럴 때 나 너무 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선 좀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옆에 선생님이 네 SNS 보는 거 보고. 진짜? 내가 요즘 어디 가면 그런 거부터 딱 보여. 여기 뭐 고칠 거 없나, 바꿀 거 없나 이러고 있다니까. 너 이러다 진짜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하는 거 아니야? 사무실에 줄 자 있지. 집에 뭐 하려고? 야, 어디 들어가? 저번에 너 얘기한 게 뭐냐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제 옆에 좋은 친구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주의 인테리어 꿀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유튜버 이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상을 바꾸는 공간 연출가 이폼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인테리어를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이 되게 컬러가 어두워서 골칫덩이인 부엌의 하부장을 리폼해 볼 거예요. 자, 이거 컬러를 바꾸는 거는 인테리어 필름즈라고 하는 건데, 네, 시트지는 되게 얇고 스티커 같아요. 근데 이 필름즈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리폼용으로 나와서 두께가 좀 두껍고요. 맞아요. 좀 두꺼워요? 두툼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훨씬 기포가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리폼용이라 이 질감도 조금 다양하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좀 비싼. 아, 네. 일반 시트지 한 두 배 정도? 아. 네. 그 정도. 준비물. 자, 롤러, 밀대, 장갑, 드릴, 가위, 물 뿌리개, 주방 세제, 칼, 바늘, 물티슈, 프라이머, 싱크대 하부장, 시트지. 먼저 싱크대 하부장에 있는 손잡이를 분리해주세요. 시트지를 붙일 단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이에요. 시트지를 붙일 곳에 롤러로 프라이머를 도포해주세요. 프라이머는 꾹꾹 바르진 않으셔도 되는데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려면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시트지 상단의 겉질을 떼어내고 분리한 싱크대장 상단에 여유 있게 시트지를 남기고 붙여줍니다. 밀대를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겉질을 조금씩 벗겨가며 밀어주세요. 기포를 안 내기 위해서 떼주시면서 이 헤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포가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돼. 스티커 붙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네. 재밌어요. 마무리 단계로 옆 모서리 부분도 시트지를 붙여주세요. 한 손으로는 모서리 부분을 따라 선을 긋고 한 손으로는 밀대로 밀어주면 붙이기 쉬워요. 남는 시트지 부분은 모서리 라인에 맞게 일자로 칼로 잘라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깔끔해요. 나머지 모서리 부분들도 상하부장에 맞게 시트지 남는 부분을 잘라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칼과 가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뒤에는 이렇지만 앞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예뻐졌어요. 아까 분리해놓았던 손잡이도 다시 조립해주세요. 드릴을 사용하면 좀 더 쉽고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네. 오, 예뻐요. 완성. 이제 다시 하부장을 조립해보는 순서예요. 시공한 싱크대장을 드라이버나 드릴을 이용해서 경칩에 맞춰 조립해줍니다. 다른 쪽 싱크대장도 똑같이 해주세요. 조심조심. 바쁘면 짠! 끝. 완성! 예뻐요! 네, 깔끔하죠? 네, 엄청 쉽고. 네. 이 부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안녕!